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납세자를 속여 먹으려고 하면요, 얼마든지 속여 먹을 수 있어요. 이 세금이 그래요. 그러니까 일단은 법리적으로 훈련이 돼가지고 뭐가 이게 부실과세고 부실과세가 아닌지 이거를 정확하게 판단할 줄 알아야 돼요. 부실과세 여부를 판단하려면요, 법률관계에 대해서, 이 법률관계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법률관계. 예? 법률관계에 대해서 알아야 된다 이겁니다. 이 법률관계가 뭐냐면 권리의무관계. 권리의무관계는 고과세 관청이 국가가 세금을 가지고 갈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관계예요. 그리고 납세자는 그 납세 의무가 있다는. 그러면 왜 당신이 권리가, 국가가 권리가 있고 납세자가 의무가 있느냐, 이런 걸 정확하게 따져가야 되는 거예요. 그거는 뭘로 따지는지 아십니까? 국세기본법으로 따져요. 국세기본법은 뭘로 따집니까? 이 법률관계도로 따져요. 이 법률관계는 뭡니까? 민법으로 알아야 되는 겁니다. 제가 민법 고시공부 11년 해보니까 11년 만에 법률관계에 대한 개념이 들어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민법 교육이 상당히 중요하다. 그래서 제가 국세청에 있을 때 송무 교육도 만들어내고 그렇게 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인기 과목이 되고 그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게 이제 구제를 위해서, 그런 구제 마인드를 위해서 이렇게 쓰라 했는데 이제 그걸 규제로 이렇게 바꿔가지고 활용하는 사람들도 존재하죠. 그러니까 이런 법리가 훈련된 사람이 필요하고, 그리고 국세청 내부의 심리를 잘 아는 사람이 필요하죠. 왜? 세무공무원이 어떤 마음으로 한다, 어떤 사람이 어떻게 통치려고 하는다, 그 잘못이다, 자기가 일방적으로 하려고 한다, 자기 편하게 하려고 한다, 아, 저 사람은 제대로 잘 하는구나, 이런 거를 또 구분할 줄 알아야죠. 사람을 딱 보면 구분할 줄 알아야죠. 그리고 국세청의 심리가 전체적으로 어떤 심리로 일단 과세하고 보자라는 식으로 가고 있는지, 그런 거를 정확하게 잘 캐치를 해야 되죠. 안 되는 걸 가가지고 사정하고 아니면 막 해가지고 우리가 뭐, 대접을 좀 해야 된다, 막 이런 말을 해가지고 될 일이 아니다, 이거. 안 되는 걸 가지고 그렇게 쇼맨십 해가지고 하는 거는 등치는 거죠. 그거는 불꺼지시어요. 그러니까 용서가죠. 될 일이 있고 용서서도 안 되는 일들이 존재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정확히 구분할 줄 알아야 된다. 그리고 밖에 나와서 불복을 하더라도, 네? 얼마만큼 내 일처럼 일을 할 수 있고, 네? 양심적으로 할 수 있느냐, 그게 중요한 거죠. 제가 조세실무아카데미에 교육을 시키는데 세무사들도 많이 듣고 변호사들 많이 들었는데, 어떤 세무사는 내가 이것도 오래 해가지고 60 넘도록 해가지고 내가 잘한다고 세무 분야가, 그런데 한번 내가 이 듣고 싶어서 왔다고 하는데 나중에는 한 두 달 듣다가 못 듣는다 하더라고. 왜 그러십니까? 그러니까 내가 들을 영역이 아니다, 너무 난이도가 높다는 거예요. 아니, 국세기본법을 내가 그렇게 쉽게 하는데도 난이도가 높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전혀 이게 생소한 거예요. 그러니까 불복이라는 거는요, 개별 세법으로 이게 풀어내는 게 아니에요. 국세기본법 이런 걸로 풀어내는 겁니다.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개별 세법을 제가 다 적으니까 국세기본법이 저절로 나왔다 이겁니다. 생각해봅시오. 제척기관 가지고 탁 풀어버리고, 그, 저, 몇백억짜리도요, 제척기관으로 웃고 넘어가가지고, 풀어낼 수 있는 그런 역량이 있어요. 이렇게 딱 보면, 사건 보면요, 어떤 사람들 같은 거는 무슨 위원회 위원으로 들어가도요, 검은 거는 글씨고 하얀 거는 종이다, 이렇게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의외로. 지금이야 안 그러겠지만, 제가 있을 때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어요. 그냥 명함 따려고. 명함 따려고 하는 사람들이 존재했다 이겁니다. 예. 그러니까 낯놓고, 야, 기억자도 모르는가, 사건을 못 보는구나. 실제 그래요. 이게 세금이라는 거는 실제 사건을 많이 겪어보질 않으면요, 몰라요. 몰라. 그리고 요즘, 이렇게 교육이라는, 세법 교육이라는 게 솔직히 제가 볼 때는 실무적인 교육도 아니고, 그 특히 이제 변호사 시험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일단은 어렵게 내면 안 된다. 이 사람들이 선택 과목으로 선택을 안 해버린다. 그러니까 아주 평이하게 내야 된다. 그런 풍조가 교수들 사이에 상당히 깔려있더라. 그러니까 언제 그러면 세법을 교육을 하고 전문적으로 교육시키는 데가 어디 있어요? 저는 제가 볼 때는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약하다. 사건을 많이 해야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세무사들도
세무사 시험을 합격한 사람하고 또 국세청 출신들하고 또 나눠지잖아요. 또 국세청 출신 중에서도 간부들은 간부 해가지고 이제 자동으로 세무사 받은 사람이 있고 시험 봐가지고 하는 사람이 있고, 그러니까 이제 10년차 미만의 경력자들이 요즘은 되고 막 20년차 넘어가는 사람들이 잘 안 돼요. 요즘은 뭐 다 해봐야 20, 20몇 명밖에 합격을 못 한대요. 예전 같은 거는 300몇 명씩 했는데, 그러니까 이제 베테랑들이 점점 이렇게 세무 영역으로 나오는 숫자가 적어졌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이제 지금 세정 현실이 전체적으로 그렇게 돌아가고요. 조세 전문 변호사라고 하지만은 조세 전문 변호사가 뭡니까? 제가 조세 전문 변호사로 1호로 이러는데, 근데 국세청 출신이면은 조세 전문 변호사 변호사 자격으로서, 왜냐하면 제가 그때도 변호사를 많이 뽑아야 된다 이렇게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그 다음에 후배들이 많이 들어오고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이제 그분들이 다 국세청에서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또 이제 그분들이 나와가지고 이제 변호사를 하겠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이제 본인들이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어떻게 생활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예. 중요한 거는 전문가라는 거는 어떤 가치 마인드, 가치를 추구하는 마인드가 필요하다. 구제 마인드가 필요하고, 안에서 규제만 하던 사람은 밖에 나와서 구제하기가 쉽지가 않더라. 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해보고요. 그러니까 조세 전문 변호사의 역할이라는 게 이 세정 현실에서는 아주 중요하다. 실제로 죽어서 상속을 받을 때 그 절세 비결이 뭐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앞에서 상속받기 전에 뭐를 해야 돼요? 돈을 다 써야 버리면 제일 좋은 절세 비결이고, 그냥 돈을 못 쓰니까. 그럼 이거를 어떤 식으로 포트폴리오, 자산을 포트폴리오 어떻게 할 것인가? 예금으로 많이 놔두면 국가가 더 좋아하죠. 그러니까 이런 거를 어떻게 분배할 것인가? 이런 거에 대해서 자문을 받아야 돼요. 자문을 안 받으면은 상담료 그거 아낀다고 자문 안 받아가지고, 실제로 제가 하는 경우만 보더라도 상속세 사건 그거 자문을 받고 미리미리 정리를 했더라면은 배우자 뭐 이런 거래 같은 거 이런 것도 정리하고 다 예금 같은 것도 어떤 식으로 정리하고 자산으로 어떻게 또 옮기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분석만 했다 하면은 그분 같은 거는 제가 볼 때는 5, 6억은 더 안 냈죠. 그러니까 그런 자문 하나를 안 받아가지고 5, 6억이 더 나가버리니까 제가 사건을 하면서 또 참 안타까운 거예요. 안타깝고. 예? 그러니까 이 그 가부장 의식이 강한 나이 드신 분들 입장 어르신들은 그런 거에 이제 자기 머리로만 하지 전문가 머리를 안 쓰려고 하죠. 그런데 그런 게 5, 6억이 실제 사건에서 그렇게 차이가 나더라라는 겁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부부가 이렇게 오셨는데 이 돈을 어떻게 쓸 것인가? 남자가 꽉 쥐고 있으면서 자꾸 여자 사모님이 이 아내가 이제 우울증 걸리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장님이 그 돈을 가지고 저승을 못 간다라고 했을 때 그건 100%다.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할 것인가? 꽉 쥐고 있을 것인가? 아니면 이걸 자식한테 그러면 얼마 정도 증여를 할 것인가? 나머지 부분은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러니까 이게 전부 다 인생관하고 관련돼 있더라. 자기 인생관하고 그게 인문지식하고 딱 결합이 되더라 이거.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하니까 사모님이 그 아내가 이제 눈물을 흘려요. 그리고 내가 우울증이 걸렸는데 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게 많이 해소된 것 같다. 그러니까 세무 상담이라는 게 세금 상담만 하는 게 아니에요. 세금과 인생이잖아요. 인생하고 딱 같이 등식이에요. 세금은 인생. 이런 식으로 같이 아울려 가지고 전체적으로 인생 전체를 놓고 보고 말씀하는 게 그게 이제 진짜 세금 상담이다. 저는 그렇게 항상 느낍니다. 단순하게 세금 계산 이런 거 요즘은 계산기 많아요. 그냥 거의 다 집어넣으면 됩니다. 굳이 알 필요가 뭐가 있어요. 납세자가 세금 계산기에 넣어가지고 대충 알고 아시면 되는 거예요. 나머지는 전문가 영역이니까 법리와 실무가 겸비된 훈련된 그런 조세 세무사, 세무사는 또 소송을 못 해요. 그러니까 처음 단계에서부터 소송 단계까지 어떻게 할 것인가 전체적으로 일관된 그거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조세 형사, 조세범을 고발되면 세무사가 그거 못하죠. 그러니까 결국은 브로커를 통해가지고 같이 연결하는 경우가 많아요. 물론 그 사람들도 능력이 있겠죠.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이렇게 변호사 역할이 중요하고 법리와 실무가 훈련된 사람이 필요하고 그렇다는 겁니다.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법무과에서만 한 자리에서만 법무과장을 5년 한 유일한 사람이니까 불법 업무를 5년 동안 국세청 업무를 다 해본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책을 다 적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상담하는 거 그런 거를 주저주저 한다. 그 돈 몇십만 원 아껴가지고 내 세금이 몇 억 나올지를 세이브 될지를 그런 걸 모르니까 그러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믿음을 가지시고 내 재산은 내가 벌 수는 있어도 그 재산을 지키는 거는 내가 못 지킨다. 전문가 영역을 꼭 조력을 받아야 된다. 그것도 훈련된 사람 그리고 양심 있는 사람 속여 먹지 않는 사람 등치지 않는 사람 부를 거가 아닌 사람 이런 사람을 꼭 찾아 보시기 바랍니다. 조세 전문 변호사 고성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